사회자가 후보를 소개한 다음, 그 다음에 후보가 인사를 할 때 그때 박수 한번 치고 막 후라시 저 카메라들 후라시 죽여주세요. 방송 사고입니다. 카메라들 저 후라시 전부 죽여주세요. 아저 지금 후라시 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시간입니다. 후보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은 KBS 1TV와 MBC, SBS가 텔레비전으로, CBS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 방송하고 YTN과 MBN이 녹화 편성해 방송합니다. 이번 5회에 걸친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먼저 MBN의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그 옆에 CBS 홍재표 정치부장입니다. 문 후보 건너서 SBS의 임광기 선임 기자입니다. 다음 YTN 추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끝으로 MBC의 김기현 정치부장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각 사를 대표해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0년 4.19 혁명, 우리 국민들은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아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끝내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치가 실패해서 결국 5.16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87년의 6.1 항쟁도 국민들은 5.0 군사 독재 정권을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6.1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은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3세 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촛불혁명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만 그 촛불혁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을 구현해내는 촛불정신을 구현해내는 촛불혁명 정권교체를 내야만 촛불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촛불혁명은 또다시 실패하고 우리가 과거로 가서 또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 여러분 누가 함께 해왔습니까? 누가 촛불 민심을 받들 수 있는 후보입니까? 누가 정권 교체 이후에 촛불 정신을 구현해낼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패널과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질문과 토론은 각각 두 차례씩 있고요. 4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하는 패널과 답변하는 후보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준비한 내용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YTN의 추은호 위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님의 대표적인 구호가 통합과 적폐청산입니다. 후보 경선 당시에는 적폐청산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임해서는 통합에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그러면 통합과 적폐청산은 어찌 보면 모순되고 상충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적폐 청산과 통합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대자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던 여러 요소들,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을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불공정한 구조들, 또 그런 제도, 시스템, 관행, 심지어 문화까지 이제는 좀 씻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뿐만 아니라 국민들 통합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것도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통합은 함께 가는 것이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적폐청산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과거사 청산 작업입니다. 당시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됐던 그런 국가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보수정권 9년을 지나면서 이 과거사 청산 작업이 흐지부지됐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또 과거사 청산 작업이 국론을 국민들을 분열시켰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적폐청산은 이런 과거사 청산 작업을 재개하겠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과거사 청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무슨 말씀드렸는데, 과거사 청산도 지금 말씀 속에는 저는 조금 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사 청산이 국민들을 분열시킨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많은 일들, 억울한 일들을 그냥 없었던 듯이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국민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필요한 국가가 적절하게 보상하고 그렇게 진실을 규명한 위에서 역사적인 성찰이 있어야 저는 진정한 이 국민 화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사 청산기구의 이름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습니다. 진실을 통해서 화해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남아공이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덮고 넘어가서 국민화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백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흑인들에 대한 잘못됐던 일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흑백의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사 청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사 청산은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폐 청산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뭔가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스럽게 만드는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이렇게 만들어 왔던 여러 가지 구조를 시스템들, 관행들을 이제는 조금 그 자체를 청산하자는 것이죠. 예. 예. 예, 통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당장 통합 정부를 통해서 그 인선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통합 정부 이렇게 구상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통합 정부의
문 후보님의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 후보께서 적폐세력으로 지목하신 그 자유한국당 소속까지도 포용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정치 세력 간에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제 연정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통합은 정치 세력 간에 손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열되어 왔습니다. 지역적인 갈등을 통해서도 또 분열되어 왔습니다. 세대 간에도 또 노소 세대 간의 분열이 극심합니다. 심지어 뭐 근래에는 종교 간의 어떤 갈등까지도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시킨 그 요인 가운데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다, 좌파다 이렇게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고 적대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아예 탄압을 가하는, 이렇게 국민들을 편을 나누는 정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을 가로막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선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는 이 이분법 이제는 소용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수 진보가 함께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로도 저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저 자신은 5060 세대여서 세대 간의 통합도 잘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치 세력 간에는 저는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 1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BS 임광기 선임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문 후보께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후보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일 텐데 반면에 비호감도 역시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문재인이 아닌 누구를 이렇게 찾는 이른바 반문 정서가 아주 팽배한데 왜 이렇게 완강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것은 뭐 저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모든 정치인은 지지가 있고 반대가 있죠. 지금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지지가 높고 반대가 적은 것이 저 문재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세다라는 말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확장성도 가장 높은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저에 대한 반대 가운데 아주 완강한 반대, 문재인만 아니라면 누구나 이런 이제 반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조차도 정권 교체하고 나면 편 가르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입장에 섰든 다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폐청산, 저는 우리가 통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된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적어도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이 범주 내에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왔던 분이든 아니든 저와 인연이 있는 분이든 아니든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함께 할 그런 자세와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가
비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개파 패권주의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문 후보께서는 우리 당내에 개파나 패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함께 경쟁을 했던 안희정 지사나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 이런 분들마저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개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권 후에까지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쟁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그냥 언어적 맞으면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함께 그 경선했던 우리 당의 후보들 경선 때는 그런 패권이란 말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또 더 일찍 포기했던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다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단체장이어서 선대위에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인들, 그 아들까지 지금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캠프의 사람들도 모두 통합선대위에 다 함께했고 심지어는 거기에 함께했던 정책 전문가들까지도 통합 우리 정책 포럼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패권주의라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과거에 그 우리가 패권 이 개파의 보수들끼리 물밑에서 공천에서 지분을 나누고 또 당직을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 정당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혁신한 그야말로 패권주의라는 뿌리 자체를 없애버린 그런 혁신을 해낸 사람으로 저는 국민들은 저를 평가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문파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후보 본인에게도 확장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민 통합에도 저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문자 폭탄을 비롯한 SNS 상의 그 공격들 아마 뭐 저만큼 많은 사람 아니면 정치판이 없습니다. 나서 있는 후보들 모두가 받은 양보다 훨씬 많으냐. 저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를 다 합쳐서 그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공격을 SNS를 통해서 받아왔고 그 가운데는 차마 볼 수 없는 욕설도 많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아예 오프라인 상으로도 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불평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 때 투표권만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직접 주권자로서 의사 표현하고 행동하고자 한 것이 지난번에 촛불 집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주권자로서 의사를 활발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런 정치적 의사 표출까지도 아주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상대를 이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허위사실을 공격한다든지 또 조직화돼서 집단적으로 공격하는지 하는 것은 이것은 도를 넘어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당한 주권의 행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지지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거기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MB 정치부장이 받아주십니다. 국회에서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통합은 사실 구체적인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 국무총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국무총리는 지역적으로 탕평을 이루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혹시 그 첫 번째 호남 인사를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뭐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당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기에 초대는 그런 분을 총리로 그 지금쯤은 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임을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준비된 총리가 이렇게 후보군이 좀 있으시겠군요. 예, 제가 염두에 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도 검증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총리가 이 장관들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청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이 사실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문화에서 그것이 이제 공개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지겠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고심인데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들께는 뭔가 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친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국민 통합을 정치 세력 간의 뭐 연정이나 뭐 이거 하는 것은 다중 문제고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 이것을 대통합의 정신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혹시 선거 전에 총리는 이렇게 발표하시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 성공한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수위 과정 준비가 대통령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에 해야 될 준비들을 사실은 이제 후보 단계 때 해야 되는데 후보들은 정작 또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그런 경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과 후보 쪽이 적어도 조금 이렇게 막바지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음 정부를 구상하는 이런 식의 시간과 좀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참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데요. 정부조직 개편. 그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도 많지. 그 다음에 외교와 통상을 합쳐서 외교통상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즘 한미 FTA 등등 통상 현안이 많은 만큼 통상 부분을 어떻게 떼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밝혀주세요. 예, 저는 그 우선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딱 하나 지금 공약을 한 것은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서 부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 하나 했습니다. 그것도 기왕의 청을 승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 참여정부 시기에 정보통신부나
이 과기부 같은 그런 과학 기술 또 정부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가운데 통상 부분을 기존의 외교부에서 떼내서 산자부로 이렇게 보낸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정부의 운영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 이후 우리 통상 외교를 굉장히 약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부분은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MBC의 김기현 정치부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는 송민순 전 장관이 제기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은 문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측의 기권 통보에 대한 답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권 결정을 통보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북측의 답신이라면 적어도 뭐 고맙다라든지 다행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나 표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가 북한의 그 반응을 쉽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또 통보를 했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집권하신 후에 이런 대북 문제를 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우선은 혹시라도 또 이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뭐 좀 왜곡되게 다뤄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선은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총리회담 또 남북 국방부 장관회담 그다음에 부총리회담 이런 수많은 후속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1월 16일 그 회일 당일도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대통령이 총리회담차 내려온 북한 총리와 점심을 함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송민순 장관 본인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외교부가 북한 쪽을 접촉해 본 결과 북한이 반대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북한에 대해서 접촉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파악하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통일부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갖고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폭넓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남북관계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에는 좀 오해가 없어지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통보했다는 것인데 그 답변에도 보시다시피 기권해 주셔서 고맙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성이다 기꺼이다 이렇게 통보하지 않는 거죠. 김만복 국정원장이 스스로 통보를 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 그래도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결의안 처리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구속회담들 우리는 충실하게 할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통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저는 고도의 외교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이제 특전사 출신이다, 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주정 논란, 또 지금 방금 질문 드렸던 회고록 논란 같이 안보에 대한 관련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이 정권을 쭉 유지해왔던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안보 파리 장사를 하면서 생각이 다른 이 정치 진영을 끊임없이 종북 좌파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매도를 해왔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빨갱이라고 그런 식으로 공격받았던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안보를 이루어낸 것은 그때 좌파니 빨갱이니 함에 공격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안보, 종북, 좌파 이렇게 국민들을 편갈라서 공격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 역량을 휘약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안보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교체는 그야말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꿔내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CBS의 홍재표 정치부장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예, 지금 후보께서 얼마 전에 지금 북핵 관련 북핵 해법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국 주도, 한국 역할론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동시 해결 원칙 그리고 평화 협정 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은 매우 이제 과감한 그런 해법이고 현재 어떤 대북 그 해법 기조를 이제 크게 바꾸는 대전환적인 그런 공약인데요. 이게 과연 10년쯤 전에 이제 제시됐더라면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유인책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한 9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매우 고도화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곧 이 실전 배치가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양보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유인책 보관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측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선 핵폐기 선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핵은 갈수록 고도화돼서 이제 실제 무기로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미국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 방향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방향 전환 속에는 이제는 선제 타격이라는 그런 군사적 옵션과 함께 또 대화라는 카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사적 옵션은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갈 수 있는 것은 대화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많은 노력도 북한을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거의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도모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를 따돌리고 말하자면 세컨드 트랙 이렇게 고위급 대북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의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에서도 우리는 구경꾼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다자 외교에서 우리가 과거의 육자회담을 우리가 주도해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듯이 그 다자 외교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이것은 아주 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맞아 동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얘기 아주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곧바로 북한의 폐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테고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1단계는 북한의 거의 동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북한의 고도화 핵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일체 중단하고 북한 핵을 동결하는 조치 그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그런 조치들 취해나가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이런 좀 단계별 접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저 북한으로서는 이 평화협정이 일종의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한데 이거 하나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핵을 포기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보관이 또 있겠습니까? 이 동시 행동마다 취해지는 조치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우선 핵 동결하고 그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에 이미 많은 비용을 이렇게 지출했겠지만 그러나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고 또 평화협정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다자 외교틀 속에서 서로가 동의하고 또 서로가 검증해 갈 수 있는 그런 동시이행의 단계를 거쳐서 포괄적인 해결에 이르느냐 그런 어떤 다자 외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첫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개성공단이나 5.24 조치 해제,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개성공단 뭐 재개되어야 되고 또 당초 구상대로 2단계, 3단계 이렇게 더 발전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당연히 재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북한하고 대화 국면은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북한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뭐 그 재개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재개를 위한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놓은다면 저는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북한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태양절 또 인민군 창건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6차 핵실험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 적어도 남북 간에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는 개선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그만큼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또 북한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북한 스스로가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네, 한 차례 이제 질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후반부 패널들의 두 번째 질문들 하실 텐데요. 압축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BS 임광기 선임 기자 먼저 해주시죠. 네,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 경북 성주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문 후보께서는 대선 앞두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하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는데 자, 미국 측에서는 빨리 배치시키고 또 가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10여 일 뒤에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다 배치가 되고 가동까지 들어갈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미국한테 철수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그 외교는 또 주어진 현실의 토대 위에서 또 가능한 외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다는 것이고 또 반입된 부품 중에 일부가 드디어 이제 성주 골프장까지 또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렇게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환경영향평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뭐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충분히 되지 않았죠. 어쨌든 앞으로 다음 정부에 이렇게 넘어서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그리고 또 그것을 카드로 북한과도 이렇게 대화할 여지가 남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비롯한 그런 공론의 과정을 밟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문제 미국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드 배치에 앞서서 국내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그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중관계의 훼손도 막아서 국익을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 결정을 해낼 것입니다. 문 후보님 혹시 이제는 코리아 패싱 아셨습니까? 며칠 전에 토론회 때 유승민 후보로부터 코리아 패싱 모른다고 좀 난감해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도 모르는 국적 불명의 용어던데요. 자, 결국은 한반도에 한국이 없는 이른바 남한 왕따죠. 이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만 지금 소외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한미일 중러 이 4대 강국들하고 외교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집권 후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라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코리아 패싱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오로지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다시피 하니 미국은 우리 의견을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하고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으면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가 북한하고 어떠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어떤 진도를 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수록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더 중요시하면서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국력을 무슨 수로 강해내겠습니까? 방금 이 부분들은 정말로 국가를 경영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에 꼭 담아야 될,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 듣다시피 제일 먼저 해야 될 노력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주경사부터 표석했습니다. 예, 세종대왕 리더십을 닮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집권 뒤 국가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인재상으로는 역사적 인물 중에는 어떤 분이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뭐 역사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을 모셔서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종대왕 때 역시 뭐 강의정성 뭐 같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죠. 그런 특정인을 이렇게 들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음 중간에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는 정의와 통합, 이것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한 그 내각은 도덕성과 대역성뿐만 아니라 좀 대통합, 또 대탄평 이런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진보, 대역적인 보수, 그 범주에 들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저와 그동안 함께 해왔던 분이든 아니든, 저와 인연이 있는 분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